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GT 스포츠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배인 와디드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순위 결정전까지 가서 1위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저희가 1일차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뱀픽부터 사실 저희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게임에 들어가면은 이런 픽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갈 것이다, 이런 그림이 보이는데, 이번에 1일차 때 슈퍼매시브 경기 때는 뱀픽부터 그런 게좀 힘들었기 때문에 게임도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뱀픽부터 좀 고쳐서 이제 상대를 하고, 또 플레이도 이제 그냥 상대방 게임이 아닌 저희들의 게임을 한다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희는 딱히 상대방이 엄청 잘한다, 뭐 상대방이 잘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희의 내부 문제점을 보완해서 상대를 확실하게 이겨내자, 약간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합이 덜 맞춰졌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약간 뜻한 거는, 저희의 본 실력이 약간 10점 만점이라면은 아직 5점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 연습 경기보다 뭐 저희가 이제 그 롤드컵 결정전, 롤드컵 티켓 딸때 했었던 그런 경기력보다도 훨씬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1일차 때는 진짜 다른 여느 팀과 비교해도 이게 과연 G2의 본 모습일까, 진짜 모습일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2일차에 조금 복구를 좀 해서 그래도 조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뱀픽을 봤을 때부터 사실은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좋은 챔피언들이 있고 안 좋은 챔피언들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챔피언들을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챔피언들을 상대방이 가져왔기 때문에 정말 쉽다고 생각했어요. 인피니티도 물론 이제 저희가 정보는 확실하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와일드카드 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지역에서 최강임을 이제 증명하고 이 무대에 온 것이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착실하게 준비해서 이제 더 멋진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잘할 때는 사실 전라인이 다 이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중점으로 잡아야 될 것은 뱀픽 준비, 그리고 이제 자잘한 실수를 안 한다면은 저희는 다른 팀들보다 5명 모두가 게임에 대한 지식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이제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좀 침착하게 게임을 풀어나가게 된다면 이제 정말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그렇게 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언더독인 약간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걔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북미의 최강 팀인데, 이제 유럽 3시드 팀한테 만약에 지고 그러면은 재밌잖아요. 왜냐면 유럽하고 북미는 항상 이제 자존심 싸움 하는데, 그러면 정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A조랑 비교했을 때더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경기했던 날은 항상 다 가족이 와서 같이 이제 관람해 주시고 이제 응원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부산이 고향이다 보니까 다들 부산에 사는데 이렇게 멀리 서울까지 올라와서 직접 판넬까지 이제 플래카드까지 만들어서 이제 저를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너무 큰 도움이 됐고요. 진짜 한국에서 와서 이렇게 경기를 한다는 기쁨을 이제 좀 느꼈어요. 알았어요.